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유키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밤 붙잡아준 사람 너인데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날 일으켜준 사람 너인데 어느새 녹아내린다 이내 흘러내린다 널 떼내지 못하는 내 맘에 그저 바라만 본다 닦아내지 못한다 네가 좋아했던 하얀 아이스크림 툭툭툭 또 툭툭툭 가슴에 눈물이 툭툭툭 Just like 처음이잖아요 그런 컨셉 그런 컨셉은 정말 처음인데요 네. 일단 유기 다들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,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요.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작에서부터 너무 즐거웠었고 네. 그 입술에 저희들이 그렇게 뭐였죠? 그게 이름이 뭐예요? 테이프? 뭐라 그래요? 뭐라 그러지? 미국에는 그거 테트라고 하거든. 아 그냥 타투. 그냥 예 약간 스티커 테트라고.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그 놀인데 그걸 했는데 멤버들을 한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색하면서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예, 독특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국내 팬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네. 뭐 저희 유키스만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 말고 그 이외의 팬 여러분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냥 쉬다가 나오신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결코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는 해외 활동하면서 뭐 국위선양 흔히 얘기하는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오고 한국에 대한 문화도 많이 해외 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많이 바빴어서 계속 해외 활동 준비하면서 한국 앨범 녹음하고 자켓 찍고 뮤직비디오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좀 많이 아쉬워요 더 집중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멤버들 팀워크가 더 좋아져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멤버들끼리의 우정과 그런 뭐 이런 뭉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좀 국내 팬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얘기는 항상 회사한테 많이 했었고 저희도 그에 대한 그 팬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보답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. 저 멀리 올라갔던 계단에서 내려와 옛날 추억처럼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 많이 고민했던 밤 붙잡아준 사람 너인데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날 일으켜준 사람 너인데 어, 준희씨 저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조금 더 그러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돌아가서 가수의 길을 걷고 싶어요 네, 빨리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네. 놀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아티스트로서 더 네, 잘할 그렇게, 수 있도록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에 오면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안 배운다고 아 배우기 그렇게, 싫어요? 네 배우기 싫어서 때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항상 이제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때 좀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,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일단 뭐 모든 멤버들이 그렇지만 다 너무 제가 지금 리더를 맡고 있지만 멤버들이 저를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정말 저를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 또 저도 이제 멤버 동생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항상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라이군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많이 바빠질 거예요 이제 주문가서 또 드라마도 찍을 거고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것보다 일라이군은 유키스 단체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커서
항상 어디 혼자 가서 중국에서 하도 막 유키스 얘기도 많이 하고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일라이가 중국에 가서 좀 유키스를 위해서 힘들지만 좀만 더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중국에도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어느 나라든 저희 키스미 팬 여러분 있는 곳이 활동을 하면 좋으니까 좀 힘들어 좀만 참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다른 분들 하고 싶은 사람 멤버분들에게 네. 전체적인 멤버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거를 다 서로가 같이 겪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항상 우리들의 그 미래, 행복한 미래를 희망하면서 아프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아프지 않는 거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, 가족들 함께 다 챙겨 나가면서 우리 팬들,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같이 행복한 일만 가는데.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날 일으켜준 사람 너인데 Wake up I'll never let you go 널 보낼 수 없어 오늘도 나는 맴돌고 있어 넌 나를 잊었니 잘 지내는 거니 10번째 미니 앨범 놀이터로 돌아왔는데요. 지금 열심히 활발히 활동 중이니까 여러분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저 유키스 항상 열심히 하는 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K-Way 또 봬요. 또 불러주셔야 돼요. 왜요?